자, 우리 이번 시간은 조선 후기의 문화 파트입니다. 페이지 679쪽에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번 밑에, 챕터 밑에 사상계 갈등과 지배 이념의 경직 이런 말 나오죠. 아, 조선 후기에는 우리 처음에 정치하기 전에도 흐름 얘기해 줄때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또 절대화하고 경직화되고 이런 말 했었죠. 이제는 성리학은 현실 사회는 변하는데 사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자학이, 그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이렇게 경직화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또 똑똑한 사람들은 반론도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걸 똑똑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싸우겠죠. 그게 바로 이제 송시열하고 윤휴 사이에 그런 갈등이 또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이번에 보니까 또 이때 실학이 그런 가운데 또 탄생을 한다. 대두가 되고, 자, 넘겨보시면 680쪽에 지배이념의 경직, 특히 이제 다시 또 복고적인 풍으로 돌아간다. 19세기 세도정치 시기가 되면 다시 복고풍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고, 그래서 그 뒤에는 근대성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복고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 그만큼 조선이 위기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681쪽으로 가십니다. 680쪽까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사상 광문에 1번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성리학이 교조화된다, 경직화된다, 또 그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그런 말로 돼 있죠. 그래서 성리학이 조선 전기까지는 이거 뭐 비판했다가는 또 비판할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제는 아, 임진왜란 겪고 나서는 성리학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는 16세기에 이황 단계가 되면 주자와 동일한 경지에 비슷하게 레벨이 좀 축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단계 가면 이제는 좀더 주자보다는 다른 성리학적인 어떤 진일보한 한국적 성리학이 좀 토착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2단계고, 그 넘어가면 또 사상적인 자양분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또 학문을 확대하고 재해석하고 하는 분위기가 또 생겨. 여기에 현실적으로 임진왜란을 겪고, 야,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반성의 기운도 생기게 되겠죠. 또 명에서도 새로운 학문이 또 유행하게 되고, 681쪽에 보면은, 아, 이제 성리학이 교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리학이 우리 페이지 687쪽부터 보면 성리학의 교조화. 통상 우리가 이제 17세기부터라고 한다면 17세기부터는 성리학이 교조화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경직화된다는 말도 하고, 경직화, 굳어진다는 거죠. 변동성 또는 상대성이 없어지고, 또 절대화한다. 절대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란 이후에 성리학이 교조화된다는 것은 교리 조목의 경전의 문구 그대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 이게 이제 교조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성리학을 교조하고 절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송시열이다라고 하는 입장. 근데 송시열이 서인 중에서 노론의 영수기 때문에 가장 또 집권 권력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람이 송시열인데, 송시열이 절대화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누구냐? 중국에서는 주자. 주자를 절대화했고, 또 조선 내부에서는 자기 학맥이 어디서 이어졌느냐라고 한다면 이 일을 또 절대시하는 그런 입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송시열은 주자 지상주의입니다. 주사 지상주의. 심지어 송시열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우암산 한뭐 우암 송시열 뭐 호가 우암인데, 심지어는 송시열이 안질에 걸렸고 또 각질 때문에 이게 시달렸는데, 그런 병조차도 주자도 안질로 고생했고 각질로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안질과 각질을 사랑했어요. 그럴 정도로 흠모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흠모했냐? 자기 손녀딸이 결혼하고 죽습니다. 일찍 죽는데 주자도 똑같이 손녀딸이 죽어. 그렇다고 자기는 기쁘다고 해. 야, 난 내가 주자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걸 기뻐했습니다. 손녀딸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주자와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미친놈이지. 내가 볼 때는
그럴 정도로 주자 지상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니 해가지고 송시열하고 이제 갈라선 사람이 대표적으로 제자인 윤증도 있지만 윤휴라는 사람이 또 상대적으로 윤휴. 윤휴는 송시열보다 딱 10살 아래입니다. 윤휴는 급진남인이고요. 급진남인에 해당되고 송시열은 서인 노론이죠. 서인이면서도 노론이 되는 거야. 근데 송시열하고 갈라선 사람이 이제 누구냐? 아, 제자 윤증이 되는 거죠. 윤증. 이 사람은 소론이 되는 거지. 그치? 서인이면서도 이제 소론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송시열이 둘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윤증은 요 둘이 갈라서는 것이 이제 경신환국 직후, 경신환국. 여기다가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경신환국. 요게 1680년이거든요. 1680년에 윤유는 보복으로 함경도 갑산에 유배당했다가 남인에서 이제 서인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경신환국이죠. 갑산으로 유배당한 다음에 거기서 사약으로 죽입니다. 윤유는 그렇게 죽은 사람인데 죽기 전에는 어땠느냐? 윤유가 1680년에 죽기 전에는 송시열하고 저기 병자호란 있죠. 병자호란 1636년에 터진 병자호란 때 그걸 피해서 윤유가 저기 송리산에 보은에 거기에 은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송시열도 친척이 살아가지고 그쪽으로 간 김에 윤휴가 학문적으로 워낙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거기서 학문을 토론했을 때 10년 차이가 납니다. 딱 10년 차이. 송시열이 10살 많은데 자기 친구였던 송준길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윤휴랑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30년 글공부가 헛됐다. 30살하고 20살 때입니다. 예, 그럴 때 내가 30년 글공부를 헛했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아주 자탄할 정도로 윤유의 학식의 뛰어남을 알았어. 이미 이때 싸우기 전에는. 근데 송시열이 40이 되고 윤유가 30이 되는 때 그때 갈라서게 됩니다. 예속론쟁 알죠? 예속론쟁 가지고 송시열은 복제 문제 가지고 효종이 죽었을 때 현종 때 기해예송 터졌죠? 또 갑인예송도 터지죠. 이럴 때 윤유하고 서로 갈라섭니다. 에? 그러면서 윤유가 결정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주자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윤유는 주자 상대주의, 주자 상대주의 입장입니다. 왜 주자만 오르냐? 상대주의적인 이 입장에 해당돼. 그러니까 주자가 해석한 책만 바이블로 다 믿었거든요. 특히 율곡 2 같은 경우는 사서삼경이라고 유교 여러 경전이 있는데 주자가 그걸 나눴어요. 원래 육경고학이라고 있습니다. 육경고학. 원시유학이 있고 원시유학. 그 원시유학에 해당되는 게 육경고학입니다. 육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경과 서경과 역경과 예기와 춘추와 주례 혹은 뭐 악기라고 그래. 뭐 주례. 뭐 이런 것들을 주관이지 육경고학이라고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나중에 남송 시기에 12세기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 중요한 거를 이거는 요거 세 개는 경전이 맞다. 근데 이제 삼경하고 사서라고 이렇게 사서 삼경을 나눴는데 삼경은 요거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이게 삼경이고 사서는 뭘 담은 걸 사서라고 하냐면 논어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식으로 갈라놨어요. 이 대학이나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에 있는 편을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주자가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서삼경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듣죠. 그래서 원래는 대학 중용이라고 나뉘어져 있었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게 바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자 단계에 가서 사서삼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어쨌거나 주자가 이런 삼경과 사서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게 주자 집주입니다. 주자 집주. 그러니까 주자가 해설해 놓은 이제 해설서죠.
근데 그것만 조선 시기에는 겁나게 봤단 말이야. 아, 주자가 해설하는 것만 조선의 학자들, 조선 성리학자들. 요것만 100% 경전 바이블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6세기까지는 막 그걸 받아들였어. 특히 김굉필 같은 경우는 소학동자라고 자처한다고 했죠. 그래서 소학이라고 하는 걸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황은 심경이라고 하는 걸 가장 강조했고, 이인은 사서를 강조했습니다. 아, 사서. 노노맹자 대학중요. 이걸 강조했고, 송시열은 주자집주를 또 제일, 또 주자어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강조가 됐던 텍스트예요. 그런데 유유는 가만 보니까 주자가 해설해 놓은 책 중에 자습서지, 그 중에 중용에 대해서, 이건 이상하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데? 노노에 대해서도, 이건 아닌데? 근데 왜 그것만 맞다고 하느냐? 예컨대 노노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냥 중용의 장구, 문장의 구절을 해석해 놓은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도 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한 거야. 윤유가. 또한, 노노도 마찬가지. 노노에서 공자가 어느 날딱 퇴청했는데, 그 하인이 그럽니다. 어르신, 마구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래, 말이 상했느냐? 라고 물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 왜? 이 마구간에서 불이 났으면, 마구간에서 불이 났으면은 말이 상했느냐라고 하지 않고 공자는 사람이 상했느냐 다쳤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왜 마구간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말이 다쳤느냐고 하지 않고 사람이 다쳤느냐라고 먼저 물어봤느냐라고 했더니 주자는 뭐라고 했냐? 공자는 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배려해서 인 사람이 상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다라고 해설해 놓은 게 있는데, 유유는 그걸 보고 이거는 주자가 잘못된 것이다. 공자는 하인이 마구간에서 불이 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다쳤느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말이 상했느냐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야만 맞다. 논리적으로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주자가 이제 송시열이 그걸 깐 거죠. 네가 뭔데 주자 성인을 그렇게 까느냐라고 해가지고 윤유를 그때부터 이제 배척하게 되고, 또그 전에 예속론쟁이 이미 갈라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노에 대한 해석 문제라든가 또 사서 중에서도 중용에 대한 장구의 해석에 있어서 윤유는 독자적인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치? 예, 독자적 해석. 독자적인 해석을 하고, 사람들은 원래의 경전의 원전 바이블이 원전이 있는데 그 원전을 해설해 놓은 것만 바이블로 여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도 육경고학을 직접 봐야 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누가 해설해 놓고 그 주장이 들어간 것만 보지 말고 원래 원전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갈래의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왜 얘가 쓴 것만 진리라고 믿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뭐 윤유가 맞긴 하죠. 근데 그게 죽을 일은 아닌데 그것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죽인 일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문난적이라고, 사문이라고 하는 게 유교계입니다. 유교계의 어지럽히는 도적이다 해가지고 사문난적이라고 매도당합니다. 윤유, 송시열한테. 그래 놓고 유배가고 사약으로 죽인단 말이죠.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죽일 일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갈라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보은에 삼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삼산에 모여서도 이제 윤유 학식이 뛰어남을 알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충청도 황산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요. 모여가지고 둘이 이렇게 갈라서고 그러니까 중간에 윤증의 아버지가 윤선거라. 윤선거. 윤증의 아버지가 윤선건데 여기서 황산서원에서 회합을 해가지고 송시열이 황산서원에서 야, 윤유가 맞아, 내가 맞아. 여기서 결정하라 그래. 그러니까 윤선거는 아니 그왜 자네도 윤유가 똑똑한 것은 옛날에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싸우는가?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말고 윤유도 말이 틀리지 않지 않는가? 싸우지 말게. 이렇게 이제 조제보 앞에서 좀 화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윤선건데 거기서 또 삐집니다. 근데 송시열이 워낙에 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살림의 영수를 자처하고 하니까 다 송시열 편들어. 그래 윤유가 틀렸다라고 하는데 윤선거는 뭐라고 하냐? 아 이보게. 그대 주장이 100이라면 윤유는 흑일세. 결국은 상대주의적인 논법으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또 삐져요. 그래서 또 갈라서서 윤선거가 먼저 죽는데 윤증은
자기 아버지 묘갈명을 써달라고 했을 때 송시열은 또 써주지도 않더라. 거기서 또 갈라지는 부분도 있다. 물론 경신왕국은 개인적인 원한보다는 정치적으로 김석주라고 하는 애가 공작 정치를 폈던 것, 곧 1680년 경신왕국 직후에 82년 임술고변이 있다고 그랬죠. 남인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공작 정치로 고변을 했는데, 허적의 서자 허견이 역모를 꾀했다 이렇게 고해받쳤는데, 그게 의금부에서 조사한 결과 가짜였음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작 정치를 꾸민 김석주, 또그 하수인이었던 김익환, 얘네들을 처벌하지 않고 감쌌단 말이에요. 송시열이 자기는 정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실망했던 윤증은 야 이래선 안 된다 해가지고 스승과 갈라서요. 이거 우리가 회니십이라고 그랬지, 그치? 회덕에 살고 있는 송시열과 리성, 곧 논산에 살고 있는 명제 윤증 사이의 갈등을 회니십이라고 한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윤증을 따르는 소장파를 소론이라고 하는데, 윤증을 따르는 선비들도 이제는 많이 세력이 세졌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래서 이제 노론과 소론이 1683년도에 정확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고, 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문난적으로 매도당하고 사약받고 죽지만, 바로 168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사환구 터지죠. 그래가지고 남이 집권하지. 왜냐하면 원자 정호 문제 가지고. 그래서 송시열은 그거 반대했다가 유배당했다가 그 해에 89년도에 송시열도 죽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길에 사약받고 죽지. 송시열도 바로 10년 뒤야. 9년 뒤에 송시열도 정읍에서 사약받고 뒤집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골 때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윤유라든가 또는 같은 서인이지만 소론이었던 사람 중에 박세당이라고 하는 사람, 서계 박세당. 요 사람도 소론입니다. 소론. 박세당도 송시열하고 좀, 그래서 송시열한테 배척을 당한 두 사람 하면 윤효하고 박세당이라고 보시면 돼. 물론 윤증도 배척을 당하긴 했지만, 요 사람은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 노장 사상. 연구. 그래서 아직 책을 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 네가 어떻게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를, 도교의 노장사상을 연구할 수 있느냐? 책을 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문난적이라고 또 매도당해. 야, 미치겠다. 난 학문적 풍토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 이게 경직화되고 교조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기서 윤진 같은 경우는, 자, 윤유는 이 주자가 해석한 것만 그대로 보지 말고 육경구학, 원시유학을 원전을 그대로 직접 봐야 한다. 그러면 해석의 갈래가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자가 틀린 것도 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반면, 또 박세당도 경전에 나온 말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천 갈래 만 갈래 뜻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 있느냐 라고까지 얘기하거든. 그래서 윤유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시열은 반대할지 몰라도, 또 주자가 틀렸다고 할지 몰라, 주자가 자기를 틀렸다고 할지 몰라도, 공자가 살아난다면, 공자와 맹자가 살아난다면, 내가 맞다고 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냐면, 송시열은 이렇게까지, 내가 분서갱유가 되고, 된들 내가 윤유를 깐 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얘기했고, 윤유에 의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송시열이야. 그럴 정도로 아주 절대적으로 흠모한 사람, 주자를. 또 자기 학통을 잇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를 따랐다고, 이를 정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선건은 또 어떻게 하느냐? 윤선건, 윤증은 송시열과 갈라섰기 때문에 송시열이 절대화한 사람을 배척한다고. 그러니까 주자를 비판합니다. 주자를 비판. 그럼 주자를 비판한 사람이 또 누구냐? 요게 왕수인이에요. 왕수인. 응? 왕수인이 체계화한 학문이 뭐냐? 양명학이야. 양명학. 양명학을 수용한단 말이지, 그치? 양명학을 수용하고, 또 송시열이 절대화한 것이 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이하고 라이벌이었던 사람, 같은 서인이면서 회니십이를 송시열하고 윤증 사이에 벌였듯이 이하고 성혼 사이에도 우율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성혼을 추종하게 된다. 그지? 성혼을 추종하게 된다.
성운하고 이는 라이벌이거든. 이. 이 둘 사이에 우율, 우계 성운과 율곡 이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 우율 논쟁이라고 그래. 이걸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 사이의 회퇴 변척이라고 하고, 성혼을 주장하는데 성혼의 학설이 뭐냐면 이기 이원론입니다. 이와 기가 이원론으로 됐다. 이는 일원론적인 이기 이원론, 이와 기는 합쳐져 있다. 근데 성호는 이기 이원론을 강조했는데 이기 이원론은 또 누구랑 같으냐? 이황도 이기 이원론이거든요. 이황도 이기 이원론이야. 그러니까 이황에 대해서 호의적이야. 이황은 그런데 학파가 영남학파죠. 이 사람들은 다 기후학파인데 영남학파였던 이황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성혼에 대해서 추종하고 양명학을 수용하고 주자학을 좀 비판적으로 본다. 아, 노장 사상도 인정한다. 이런 입장에서 아, 이게 바로 이제 얘네 쪽이 뭐냐? 경직성과 상대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이런 입장이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이라 그래. 이걸 사상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상대주의적 인식론이라고 하지, 그렇지? 인식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고 시험에 잘 낸다. 그리고 셋. 자, 그래서 사문난적이라고 비판받은 사람 윤휴 박세당. 윤휴는 남인입니다. 급진 남인이죠. 그 다음에 박세당. 박세당은 소론입니다. 서인이면서 소론이죠. 양명학과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사문난적으로 몰려주고, 아직도 노장사상에 대해서 책도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습서격인 해설서를 썼다라는 이유로, 반면에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탄력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박세당의 서계 박세당이라고 그래. 이 사람도 김시습을 또 흠모했어. 근데 김시습이 호가 15세기 사람이죠. 동봉입니다. 그래서 동쪽 봉우리 이런 의미로 자기는 거기에 대칭적인 의미로 이제 아 서계라고 서쪽 계곡 이런 의미로 김시습을 흠모해서 자기는 서계다라고 호를 지은 사람. 박세당 탈성리학적인 사상 별피하세요. 사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82쪽에 숙종조의 이제 주요 쟁점도 있죠. 숙종 때는 요거는 전국의 변화가 심한 가운데 경신환국 직후에 그때는 서인이 집권했잖아, 그죠? 남인이 일망타진되고 서인이 집권하면서 이이라든가 성혼 이런 사람들이 문묘에 종사가 됩니다. 근데 9년 있다가 기사환국 때 남인이 집권했죠. 근데 문묘에서 이제 이이나 성혼이 다시 배척이 돼, 빠져. 이럴 정도로 골 때려진단 말이죠. 우일 종사. 나중에 이제 또 갑술환국 때는 서인이 다시 집권했기 때문에 다시 또 문매에 종사가 되고 배양이 되는 이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선조들 가지고 장난친 거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도통론에 대해서도, 도는 이 도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학에 있어서 도의 학맥이 도통론이라고 하는 거는, 도통론은 유학에 있어서 도의 학맥의 정통의 계보가 누구로 이어지느냐? 그게 도통론입니다. 근데 이제 정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했어요. 아, 누구? 요, 순, 우, 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또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 맹자 쭉 가가지고 누구로 이어지느냐, 이 도의 학맥이 공자, 맹자, 그리고 뭐 증자, 안자, 그리고 쭉 가가지고 북송 시기에 오자, 북송의 오자, 오자는 다섯 명의 대학자입니다. 그 북송의 오자라고 하는 거는 뭐 주렴계라든가 또 장제, 장행과야, 소옹, 그 다음에 뭐 정호, 정희, 이 사람이 이제 다섯 명의 대학자인데 이것을 이었던 사람이 바로 주자라고 본 거야. 주자. 그러니까 주자 단계에서 아주 중족격으로 그냥 다 집대성돼서 이것이 또 조선에 들어와서 누구로 이어지느냐?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물론 주자 성리학은 이제 고려 시기에 들어왔지만 그 학맥이 김갱필, 정여창, 이연적, 이황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조광조. 조선에 오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 봅시다. 조선에 쭉 올라가 가지고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 뭐 이연적, 이황 이이. 이제 이어서 이를 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바로 이제 송시열, 뒤로 이어진다고 본 거야. 아, 송시열 이런 씨. 이게 이제 뭐 김장생을 거쳐서 이제 송시열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게 도통론이에요. 도통론. 살인파가 이 도통을 이었다라고 본 거죠. 처음에는 관악파가 도통을 계승했다고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살인파, 조선 16세기가 되면 자기네 도의 근원을, 도학의 근원을 고려말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갱필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살인들이 그걸 이어받았고 그것이 결국 누구로 다 이어받았냐? 송시열한테 왔다. 자기한테 왔다고. 송시열의 도통론 강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송시열이 주자를 절대화하다 보니까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가졌던 윤휴라든가 박세당, 주자를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좀더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 이런 사람을 까고 죽였다. 그런데 그 주자 도통론에 따라서 자기도 주자처럼 송자라고도 칭했단 말이야, 송시열이. 그런데 결국 나중에 산림의 이런 폐단 때문에 산림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정조고, 정조 같은 경우는 요 군주도 통론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 도학의 정통은 바로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정조였다. 그건 18세기에. 자, 바로 그런데 오른쪽에 683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송시열이 노론으로서 당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C를 보니까 뭐가 나와? 존화주의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명나라도 망했는데 청한테 망하고 그럼 명나라 황제를 제사도 못 받들어주지 못하는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받들어줘야 한다 해가지고 명나라 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신종이라는 황제의 제사 지내지는 사당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 해가지고 송시열이 죽기 전에 자기 제자 권상하한테 유언으로 남겨가지고 그래서 권상하가 바로 만동묘라고 하는 걸 창건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송시열의 유지를 받아가지고 권상하가 속리산 화양동 계곡에다가 만든 명나라 신종의 황제의 사당을 만동묘라고 그래요. 존화주의의 극치지, 그지?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런데 683쪽엔 또 뭐가 나오냐? 영종조 때 가면은 노론 내부에서 사상적인 학문적인 논쟁이 나오는데, 서인 노론이지, 그지? 노론 내부에서 송시열의 제자였던 권상하, 지금 얘기했죠? 권상하가 있고, 권상하의 문인 중에 한원진하고 이간이 있습니다. 한원진. 이건 잘 드세요. 잘 들으세요. 이간이 있는데, 한원진 한씨는 이게 청주 한씨야. 그래서 한원진은 충청 노론에 해당됩니다. 충청 노론. 또 충청 노론들이 한원진의 입장을 지지해, 주장을. 이간은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 노론이야. 동대문 근처. 낙산이라 그래, 거기를. 낙하 계열이라고 하는데, 한원진의 이런 충청 노론은 뭐라고 하냐. 인성과 물성이,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성과 물성은 인물성 이론이라 그래, 이론. 다를 리자 써가지고. 이론이니까 결국은 차별상을 강조한 거죠. 차별상이에요. 인간 우위의 사고방식이죠. 이간은 서울 노론은 인성과 물성은 다르지 않다. 동론을 강조합니다. 동론. 응? 평등상이지, 그치? 평등상.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한원진은 충청 노론이기 때문에 호서 지역이잖아. 그러므로 호론이라고 하고, 이간은 서울 노론이죠. 낙하 계열. 동대문 근처에 동대문에서 이대 부속병원을 거쳐서 해화동 로터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나지막하게 떨어져 있는 나지막한 언덕 구릉을 낙산이라 그래. 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므로 낙론이라 그래. 그래서 이 둘의 논쟁을 뭐라고 하느냐면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락 논쟁이다 이렇게 불러. 이게 언제냐? 18세기입니다. 18세기 결국은 18세기 전반이지, 그지? 1740년대 전반 호락 논쟁이라고 한다. 자, 결론. 여기서 호락 논쟁은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시험 문제 두어 번 나왔습니다. 땡 틀리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아니라 그거는 회니십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노론 내부에서 호론과 낙론의 대립을 호락논쟁이라고 한다. 노론 내부에서. 알았죠? 명심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것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어가 봅시다. 인물성 2론은 다르다고 하는 거니까 차별상이고, 그러면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간다면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보인다. 결국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기 더그가 있어. 아유, 개가 있다. 개가 있으면 차별상을 강조하는 이론 쪽에서는 뭐라 그래? 개를 보면 야, 끓여. 이런 입장이 되지. 그지? 또개 지나가면 뭐야? 저건 세 그릇 반. 이게 바로 견적이 딱 나와. 이게 이제 끓여라는 건 차별상이지. 그지? 끓여. 근데 평등상의 입장에서는 개를 보면 어떠니? 어우, 이런? 응? 친구가 됩니다. 그죠? 교감을 해, 걔하고. 뽀뽀해, 키스. 걔밥 내가 먹고 내밥 걔주고, 그 다음에 침대 걔주고, 걔집에서 내가 자고, 뭐, 침대 삼께 자고. 요게 이제 평등상인 거죠. 그죠? 인물성 동론이니까. 자, 그러면 일원론적 세계관을 보인다는 얘기야. 하하. We are the world. 그지?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보인다. 세계관. 그러면 평등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론론적 세계관은 세계는 하나다라는 입장이라면 청을 오랑캐로 봐요, 친구로 봐요? 친구로 본다. 그러면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북학파는 여기서 나옵니다. 오케이. 북학파 여기서 나옵니다. 더군다나 요건 우리가 통상 중상학파라고 얘기하는 실학이니까, 좁은 의미로 중상학파다. 상업적인 면모는 좀더 개방적이죠, 농업보다는. 근데 상업이 먼저 발달한 곳은 어디야? 서울이거든. 서울. 청해 학문이라든가 문물이 빨리 들어온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한양에. 써보니까 어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북학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평등상. 이게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느냐? 개화사상으로 이어지는구나. 개화사상. 앤드 그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 반면에 인물성 이론이라고 하는 차별상에서는 이분법적 세계관이므로 화이관이라고 그래. 이걸 화이관. 중화화자. 한족의 중화야. 중화는 존중의 대상이 됩니다. 숙모의 대상이 되고, 오랑캐이자. 오랑캐는 배척할 양, 배척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존화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그러므로 청은 배척해야 된다. 오랑캐 그이 여진족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쪽에서는 어디로 이어져?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진다. 위정척사 사상이라든가 and 그 운동으로 이어지고, 요게 한 말이 되면 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의병운동으로. 반면 요거는 계몽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치? 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 이렇게 이어진다. 요거는 이제 한 말이 되지만 요거 이해 가시죠? 그죠?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지. 무조건 외워댔다. 문장을 바꿔내면 틀려버려. 이게. 그러면 남인에 해당됐던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간 우위의 사고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럼 정약용은 그런 입장은 뭐예요? 호락 논쟁 중에 여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호론과 맥락이 같은 거죠. 그죠? 근데 또 정약용은 뭐라고 했냐?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낙론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팍팍 규정하기 좀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정약용이 여기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렇게 또 연원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상인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율곡이의 다 뿌리니까, 율곡이 서인에서 비롯된 이 사람들 노론 소론이고, 노론 특히 송시열은 이를 정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율곡이가 주장한 중에 이통기국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는 다 통하는 원리고, 그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현실 세계는 국한되고 차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는 다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 보편성.
평등상, 어? 기에 의해서 현실 세계가 국한된다고 하는 특수성. 이것이 각각, 아, 이렇게 분화되면서 강조가 되는 거구나. 이통기국론이. 아, 이건 평등상이니까 보편성, 동론으로. 기에 의해서 차별상이 나타나므로 이론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노론 내부에서 학문적으로, 연계를 시키면 되되, 단 조심할 거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것이 위정척사로 이어진다고 호론이 해야지. 맥락상 같은 것은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도 차별상이니까 호론과 맥락은 같지만 이게 북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북벌론은 17세기니까. 그지? 이건 18세기고 맥락은 같지만 그렇게도 시험 문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 어? 시기를 먼저. 다시 한번. 북벌은 이것과 맥락은 같다. 그러나 차별상이 있기 때문에 호랑 논쟁의 호론이 북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과거로 갈 수는 없으니까 위정척사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있다. 오케이? 결국은 개를 보면 끓여? 아, 차별상. 이거는 호론이구나. 충청노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업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농업하는 사람하고 상업하는 사람하고 개방성이 좀 다릅니다. 자기 그 할아버지 여전히 한학을 공부하시고 어? 과수 이런 거 이런 거 원예 이런 거 하시고 막 농사도 좀 지으시고 이런 분들은 옛날 사고 방식을 좀 많이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 계신데 피어싱하고 뭐 코트 입고 이렇게 가봐. 그러면 이놈 뭐 새끼가 이게 뭐 그냥 혼내키기도 해. 근데 엄마가 두산타워에서 막 상가를 운영하고 막 그래. 매장 막 운영하고 연예인하고 막 친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런 상업적인 면모가 강한 부모는 어떠니? 여러분 얼굴 보면 딱 어떻게 엄마가 야 병원 가자 엄마 어떤 병원 성형외과 왜 이년아 너 얼굴 봐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먼저 가서 수술을 시켜 바지가 그게 뭐니 요즘 다 찢어 입어 해가지고 너 찢어진 바지를 사줘 요렇게 아 개방성 있는 건 서울 서울로론 그러니까 이건 평등상으로 이어진다 편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공부를 아, 이게 호랑 논쟁이구나. 이렇게. 단, 그러면 이게 평등상이므로, 더 제가 이걸 응용해 볼게요. 평등상에 해당된다는 맥락일 때는, 양명학하고도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왜? 양명학에서는 심즉리라고 하거든. 심즉리. 인간의 마음에 이미 절대적인 가치인 천리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 100% 선. 이건 양명학이거든. 평등상. 그럼 나도 100%, 주자도 100%, 송시월도 100%, 너도 100%. 응? 다 100%씩이야. 100%. 선이 100%씩 다 있어. 근데 성리학은 그렇지 않아. 성리학은 성선설이라 하더라도 착한 마음씨의 씨앗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완성을 위해서는 성인, 군자, 인자, 소인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성인 거의 99% 100% 순도의 도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인의 학문을 수양하고 수용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그 씨앗을 키워야 된다는 개념이라면 탁 쳐라. 양명학에서는 뭐냐. 왕수인이 체계화했던 이거는 아니다 말이지. 누구나 다 마음 안에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양지라고 하는 선험적으로 경험에 앞서서 아주 절대적으로 100% 선한 선량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 이건 100% 선이란 말이에요. 100% 선하다. 근데 이미 선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뭘 배울 게 따로 있느냐. 이미 알고 있는 걸 실천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자동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럼 막 가가지고 야야야 뭐 같은 노란 차야. 유치원 애들이 타고 있어. 이거 뭐야? 해가지고 막 깨가지고 애들을 구하려는 그런 또 구하는 그런 행위는 유교 경전을 보고 배워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스러운 그런 발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는 지와 알지자 행 합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행 합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행을 강조하는 겁니다. 행. 행은 뭐야? 실천이야, 실천. 그치? 실천. 그러니까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 요게 바로 양명학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심즉, 리오, 아, 천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들어있고 이미 유전적으로 양지라고 하는 선량한 지식이 이미 100%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예? 치, 양지설, 양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 치양지설이야. 치 이를 치자. 치양지설. 심즉리설. 심에 리가 있다. 천리가 들어있다. 어? 그러므로 지행합일 실천성을 강조한다는 거. 그지? 행을 강조하니까 실천성을 강조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자와 다른 학설이죠. 그죠? 양명학도 평등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100%짜리란 말이죠. 양지가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양지를. 그러므로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에 해당된다. 그러면 또 뭐랑 비슷하냐? 동학이랑도 같아. 그죠? 동학도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주장하지요. 인내천.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해볼까? 불교 선종도 마찬가지야. 불교 선종도 부처는 마음에 있는 이라. 이게 불심종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부처는 마음에 있다. 100%짜리의 부처가 마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불교 선종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겠죠. 아직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응용해서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죠. 오케이? 자, 허락론쟁까지 또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확인을 했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갑니다. 책으로 가면 영종저 때 특히 이 영조 때 호랑론쟁 1740년대에 박스 683쪽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옵니다. 한 세네 번 나왔어요. 직렬마다 다르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호론과 낙론의 대립은 노론 내부에서의 학문 논쟁이구나. 오케이, 넘겨보세요. 684쪽에 보면은 정조 때의 살림은 무용론, 살림은 이런 거 소용이 없다 라고 주장했고, 오히려 송시열 같은 이 노론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맥, 그 도학의 정통론이 닥쳐라, 살림 니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왔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정조의 군주 도통론입니다. 자,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하는 자서도 써서 그걸 강조한 사람. 또 군사일체론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나는 스승의 입장에서 너희들을 신하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위엄을 내보인 것이 바로 정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684쪽에 뭐가 나왔죠? 양명학 나오죠? 양명학은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 명나라 때 이 사람의 호가 양명이에요. 하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왕수인의 양명학의 특징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죠? 주자와 다른, 주자는 성즉 리를 강조했는데 성리학에서는 이건 심즉 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자와 학설이 다르고. 자, 그래서 심즉 리, 심이라는 마음 안에 절대적 가치인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철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선설, 백퍼 성선설적인 입장이고, 그러므로 양지라고 하는 선량한 지식을 선험적으로 경험에 이전에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형질이므로 이미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누구나 다 인간이면 하기 때문에 그 양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치, 치 양지설. 그러므로 지행합일설. 이게 중요하다. 행, 동그라미. 실천성. 요게 강조해서, 이게 양명학이구나. 심지어는요, 양명학에서도 명나라 때 양명 좌파와 양명 우파가 있습니다. 양명 우파는 양명학 중에서도 보수적인 세력이고, 양명 좌파는 진보적인 세력인데, 그 양명 좌파의 이타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 극단적으로. 진시황이 제일 잘한 것은 분석행위였다. 왜? 오늘날 주자를 정통으로 여기고 절대화하는 것. 어떤 학문이라도 절대화할 수 없다. 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유교서적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파묻어버린 것이 제일 잘한 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한 사람이 이타고였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사상이나 학문은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런데 정반대로 간 게 누구라? 성리학. 이게 아주 의미 있는 학문인데 당시에 누가 많이 이걸 수용했느냐? 송시열과 갈라섰던 소론 쪽에서 이걸 손을 댄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잖아. 소론 쪽에서 윤증, 이쪽에 양명학을 연구한다. 주자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적인 인식론, 양명학. 양명학 수용. 근데 주류야, 비주류야? 이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비주류야. 하기 때문에 강화도에 은둔하고 살면서 16세기에 이미 들어왔지만 17세기를 거쳐서 18세기에 정제도대에 가서 강화학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각으로 전승돼가지고 그때 이제 체계화됩니다. 강화학파 18세기 정제도 떠올려주세요. 그래서 자, 오른쪽 가면 수용과 연구 쪽에서는
서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16세기에 들어왔는데, 이게 불우한 어떤 왕실, 종친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17세기에, 그러면서 18세기에 강화 학파가 이루어지기는 한다. 3번, 685쪽에 정제도 별표하세요. 응? 자, 그래서 하곡 정제도는 전원이라든가 만물일체설이라고 하는, 만물은 하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뭐예요? 일원론적인 사고방식이면서 평등상이네? 그럼 양명학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지. 정제도. 이것의 의미는 뭐냐? 일반민을 다 100%짜리 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 실천의 주체로 봤다는 거야. 일반민은 무지몽매한 개돼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주자만 성인이고 일반 민중은 개돼지라고 봤던 송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 일반 민도 주자와 같은 성인과 동일하게 도덕 실천의 주체다. 어? 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송설 같은 경우는 일반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주자가 정한 절대적인 경지의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침을 줬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지? 누구나 다 피지배층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하고 신분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야, 쇼킹하죠? 이건 별표해야 돼. 디귿. 자, 그래서 강화 학파를 이루긴 했으나, 이게 주류가 되지 못했다는 점. 이게 비극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소론 계열에서 한말 어디로 이어지느냐? 영향의 2번이죠. 이건창, 박은식, 정인보, 이상설 선생도 적어도 돼. 민족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박은식, 정인보 좀잘 알아두시고, 박은식 선생이 동그라미였어요. 박은식 선생이 양명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한 말에 유교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바로 유교 구신론이에요. 유교 구신론. 유교를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 구신론. 언제? 1909년. 유교구신론. 양명학을 중심으로 유교를 실천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공자가 어디? 에? 스승 임내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자나 아래 것들이 갖다 주는 음식만 먹고 그냥 권위만 내세웠느냐? 아니다 말이야. 공자는 사방천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 군왕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사방천지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좌주처럼 앉아가지고 대우만 받으려고 한다. 움직이지 않고 이런 말패를 깐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성, 공자의 실천성을 강조한 게 바로 박은식 선생이 양명학을 토대로 유교를 개혁해야 한다. 이게 유교 구신론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유교 구신론. 소론 계열에서 연구하더라. 넘겨보시면 양명학의 계보가 보이죠. 정제도 일단 별표하시고 686쪽에 그 다음에 쭉 이광사, 이긍, 이광사의 아들이 또 이긍이야. 열녀실 기술을 쓴. 그 다음에 쭉 가서 한말에 뭐 이건창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로 이거 이어지더라. 박은식, 정인보, 이상설 이런 분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탈성리학적인 입장, 성리학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주의적으로 인식했다. 이런 육경구학을 강조하는 윤휴라든가 또는 윤증 박세당 요세 사람은 꼭 송시열하고 극단에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상대주의적인 인식론, 성리학을 탄력적으로 이해했다는 점, 융통성 있게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거 시험에 많이 내겠습니까? 이걸 많이 내죠. 중요해서. 그런 다음에 호랑 논쟁 자체도 시험에 많이 내는 재료니까, 노론 내부에서의 학문적 사상 논쟁을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구분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리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는 새로운 학문으로서 또 이제 집대성되는 것이 실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실학을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어떻게 또 실학을 정리할 것이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조선 후기 사상 논쟁 알았죠? 요것만 정리하면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실학을 정리합니다. 쉬었다 갑니다.